자, 요게 지금 시동 걸었을 때 공회전이 유지가 안 돼요. 이게 이제 밸브 간극이 틀어져 버리면 이렇게 시동 불량 증상이 나오거든요. 이제 예열이 되면은 예열 충분한 예열이 되면 시동이 유지가 되긴 하는데, 일단 냉간 시동 자체가 아이들링이 유지가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되죠. 그래서 오늘은 요거 밸브 간극 조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밸브 간극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발판 드러내면 여기 볼트 하나 있어요. 볼트 하나 풀러서 요 뚜껑을 따고요.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. 여기를 따고 밸브 간극 조정할 때 상사점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커버를 열고,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들어 올린 다음에 지금 이 커버를 드러내야 돼요. 이 커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풀러내고 요 카우를 뜯어내고 이 트렁크 통, 이 통도 좀 요렇게 볼트로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. 요런 거 다 분리해서 이걸 드러내야지 여기 엔진 헤드 부분이 보입니다. 이 속 안에. 여기로 이렇게 엔진 헤드 부분이 보이죠? 요 뚜껑을 따면은 이제 밸브 간극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. 헤드 부분이 보이고, 여기가 점화 플러그가 들어있고. 자, 요거를 돌려서, 요걸 돌려서, 그, 요 상사점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상사점. 그래서 요 부분을 따야 돼요. 밸브 간극 조정하려면. 이제 요 속 안에만 드러내면 돼요. 자, 이렇게 트렁크를 드러내니까 엔진이 나왔어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엔진 헤드거든요. 이 커버를 벗겨야 돼. 그런데 이렇게 막 호스랑 커넥터들 있죠. 요런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. 헤드를 풀러내야 되기 때문에 요런거 요런것들을 풀러서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요 헤드 네 군데에 볼트를 제거를 해야 이제 뚜껑을 딸 수 있어요.
헤드 이쪽에 볼트 두 개를 풀렀고 나머지 두 개는 요 안쪽에서 풀릴 거예요. 여기 하나, 저 안쪽에 하나. 이렇게 헤드 뚜껑을 땄어요. 이제 밸브 간극 조정을 해야죠. 여기 지금 이렇게 밸브가 보입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한번 보죠. 여기서 보면은 요게 배기 밸브고 요 위에 있는 거 요게 흡기 밸브. 흡기, 배기, 위쪽에 있는 게 흡기예요. 자, 그냥 간극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사점이라는 걸 맞춰야 돼. 자, 여기를 봐보세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몸체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안쪽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여기 밑에 점 하나 있죠. 그리고 돌리다 보면 또 점이 또 하나 있어요. 점이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유심히 보면 점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. 작은 점을 맞추시면 돼요. 작은 점을 요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. 그러면 상사점이 조정이 된 겁니다. 이 상태에서 흡기, 배기 그 간극 조정하면 돼요. 자, 밸브 간극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도구가 필요해요. 탭핏 조정 볼트랑 요 메가네라는 건데 요 헤드 부분, 그 밸브 부분 조정할 때 PCX 같은 경우는 9mm가 필요해요. 9mm짜리 그 메가네 스패너랑 탭핏 조정 볼트 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밸브 간극을 조정하기 위해서 요런 두께 게이지가 꼭 필요합니다. 자, 흡기는 0.1, 배기는 0.24로 맞추면 돼요. 아셨죠? 자, 이제 밸브 간극 조정을 해보겠습니다.
밸브 간극 조정했고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아이들링이 유지가 돼야 밸브 간극 조정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. 이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자가정비로도 밸브 간극 조정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. 자, 기분 좋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세요.